밖으로 나더라도 지 동생들 보고 싶어 집은 쉽게 비우는 애가 아닌데 이 둘째 동포이질 않네. 어디서 또 깡패짓하겠지 뭐. 남의 자식 일이라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. 그래서 욕먹는 거야 놓치네. 미안하다냐 나. 네 자식 보면 내 자식 생각나서 그런다. 자식은 짝사랑이라더니 이놈의 자식은 애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치도 않지. 어떻게 된 게 편지 한 장이 없어. 형님, 혹시 우리 그 사람 오면 집에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. 저 여기 근처에 좀 갔다 올게요. 근처는 무슨 근처? 서방 찾아 나가면. 어, 알았어. 갔다 와. 아이고, 사내에 사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, 내가. 요담 세상에는 여자들만 사는 세상에 태어나든지 아예 속 없는 돌부처로 태어나든지 해야지. 이놈은 어디가 밥이라도 먹는지. 나 출근할 테니까 너 집에서 잠이라도 자.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해? 너 혹시 용산 애들하고 다시 붙을 생각하는 거 아니야? 고개 돌리지 말고 나 봐. 안 그런다고 해. 그러지 마. 너도 그 기집애처럼 귀먹은 거야? 뭐? 혼자서 그 패거리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? 병신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제발 좀 그만. 입 닥쳐! 이게 뭐 얘기 좀 들어줬더니 마누라도 된 것처럼 달달 볶고 있어 이게? 너 같으면 가만두겠어? 얻어 터지고 일자리 잃고 너 같으면 가만 있겠냐고. 난 너처럼 그렇게 분수 넘치는 짓은 안 해. 너 입 다물어. 못 다물어! 기름 들고 불화덕이 들어가는 사람 거 어떻게 다물어? 경고하는데 내일이야 상관 마. 알았어? 넌 좋겠다! 너 좋겠어. 나 같은 기집애 안중에 넣었으니까 내 속 타는 거 알아고 넣었을 테고 나 악 쓰는 거 귀만 시끄러우면 그만이잖아. 나 안 그래. 난 네가 좋아 죽겠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될까 봐 매일 불안하고 매일 가슴 아파. 넌 정말 좋겠어. 이런 내맘 모르니까 정말 좋겠어. 어디 가! 오케이. 차 마시고 데이터가 좋아. 저기야, 아빠 갈게. 응? 들어가십시오. 응. 선 처음 보는 거예요? 미안해요, 잊었어요. 말씀을 하시니까 못 듣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. 근데 입술은 어떻게 읽게 됐어요? 죄송해요. 입술을 잘 안 벌리셔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입술 읽는 건 어떻게 배웠냐고요? 가자. 가자고요.